하츠보시 학원, 1999년부터 현재까지 무고한 역사와 함께 수많은 아이돌과 프로듀서를 배출시킨 명문 사립 전문학원, 창립자이자 현 학원장 주호쿠니오의 방침 아래 하츠보시 학원에서 별이 되고 싶은 소녀들과 그 별을 이끌어주는 존재와 함께 힘을 합쳐 꿈을 이루는 곳. 이번 시간에는 하츠보시 학원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고 입시 지원을 할지 말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하츠보시 학원, 1990년 5월 16일 학원장 주호쿠니오에 창립하여 현재까지 이어진 사립 전문학원으로 예술특과 중고대 일관학교, 남녀공학학원으로 아이돌과의 남학생이 나오지는 않지만 대학 측 프로듀서과 학생들 중 남학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통상적인 남녀공학학원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본 학원은 재능을 품고 개성을 갈고 닦아 건강하게 성장하라라는 교훈과 재능 있는 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주호쿠니오의 이념 아래 약 20년의 역사를 거쳐 고등부 아이돌과를 설립. 이 시점을 계기로 학원의 로고 디자인이 변경되며 아이돌 육성 전문 학교로 교육 방침이 확립됩니다. 동시에 하츠보시 학원 재단을 설립하여 주호 프로덕션이라는 예능 사무소를 재단하여 설립. 학원에서 육성된 우수한 아이돌과 프로듀서들은 주호 프로덕션에 전속 계약을 하여 정식적으로 아이돌 활동을 시작하는 게본 학원의 방침입니다. 일본 최고의 아이돌 육성 학원으로 일반 교육 과정은 당연 중등부 학생은 원한다면 아이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이돌 코스가 존재하며 고등부에는 일반과 아이돌과가 나눠져 있고 대학의 경우는 프로듀서과가 따로 존재합니다. 본 하츠보시 학원은 학교뿐 아니라 주호 프로덕션이라는 예능 프로덕션도 따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육성된 아이돌과 프로듀서는 주호 프로덕션으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학과는 중등부 보통과, 고등부 보통과 아이돌과, 전문대 프로듀서과로 나눠지는데 교육 방침은 일반 학교와 비슷합니다. 중등부부터 입학하여 고등부 전문대 순으로 올라가는 것은 똑같지만 그 안에는 아이돌 코스, 아이돌과라는 것이 존재해 중등부 학생들은 입학 후 전부 보통과 학생으로 일반 교육과정을 거치지만 그 안에서 아이돌을 원하는 아이가 있다면 아이돌 코스라는 별개의 코스를 신청하여 아이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 코스에는 트레이닝을 비롯한 커리큘럼을 통해 아이돌로서의 기초와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실적과 능력을 인정받으면 유닛결성 혹은 선대비로 아이돌로서의 실적과 성과를 낼 수 있기도 합니다. 중등부의 학생이 내부 진학할 경우 보통과나 아이돌과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아이돌 코스를 통해 아이돌과로 진학한 학생은 내부생이라 불리며 수험으로 들어온 외부생과 구분된다고 합니다. 고등부부터는 본격적으로 두 개의 학과로 나눠집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보통과와 예술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아이돌과. 보통과의 경우 통상적인 진학 혹은 입시로 들어갈 수 있지만 아이돌과의 경우 내부생들은 아이돌 코스를 탄 중등부 학생들만 진학이 가능. 외부생들도 수험을 통해 입학이 가능하지만 외부생의 경우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지만 입학이 가능합니다. 외부생은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수험을 보고 후에 면접을 통해 세 가지로 점수를 매겨서 통합하여 입학이 결정. 그중 하나가 낙제라도 면접에서 통과 혹은 학원장 주호쿠니오가 그 아이의 재능을 간파하면 바로 꽂아넣어준다고 하네요. 아이돌과의 목표는 학생들이 졸업 후 아이돌로 활동할 수 있게 돕는 것. 그렇게 고등부 아이돌과 학생들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통상적인 교육과정은 당연 아이돌이 되기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받습니다. 각 전문 분야의 트레이너 선생님들의 교육을 통해 능력을 키워 그 능력을 바탕으로 내부 외부 업무나 행사에서 성적과 결과를 내면 그것을 바탕으로 졸업 후 정식으로 데뷔할 수 있는데 보통은 학원에서 운영하는 주호 프로덕션과 정속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모든 아이돌이 그런 것이 아니며 아이돌과에서도 성적을 내지 못하면 사무소랑 계약을 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대, 대학부로 전문대 코스는 프로서과가 존재하며 그 외의 과가 존재한지는 불명이지만 주로 프로서과가 많이 언급이 됩니다. 본 대학 코스도 수험을 통해 내부 진학과 외부 진학이 가능합니다. 대학부의 프로서과는 프로서과 제도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프로서과 제도는 아이돌과와 프로서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제휴 프로그램으로 프로서과의 학생과 아이돌과의 학생이 상호 동의를 통해 파트너십 관계를 맺는 특수한 커리큘럼입니다. 프로서과의 학생은 아이돌과의 학생을 직접 프로듀스하는 것으로 보다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고 아이돌과의 학생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 데뷔를 노릴 수 있기에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깊은 파트너십 관계. 프로서과 학생이 직접 아이돌과의 학생을 스카우트하여 그들을 프로듀스하거나 학원 측에서 아이돌과 학생을 소개시켜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며 한 명의 프로듀서가 여러 아이돌 학생을 프로듀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이돌 배정 혹은 상호 동의 후에 활동을 허가받아 프로듀스할 경우 임의로 비어있는 교실 한 곳을 빌리는 것이 가능하며 이렇게 빌린 교실은 아이돌 프로듀스를 위한 임시 사무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무원이자 어시스턴트 위치에 있는 학원 교사 역시 옆에 붙는다고 합니다. 고등부 재학생들의 경우 프로듀서과 학생이 붙는다는 것만으로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프로듀서과 소속 학생에게 스카우트 혹은 지정 배정받은 고등부 아이돌과 학생은 장학금 요건 완화, 기숙사비, 교통비 지원에 외부 내부 행사 시 성과를 내면 개런티까지 주어지는 등 준대비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은 혜택과 함께 아이돌로서의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츠보시 학원은 대형 캠퍼스 부지인 만큼 일반적인 학과 부지보다 몇 배는 크며 그 내부에는 일반 교육을 위한 본교사를 중심으로 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부실 등이 존재하며
아이돌 육성을 위한 아이돌과 교실 부지, 레슨과 교육을 위한 특별 교육동, 녹음 스튜디오, 프로서가 되기 위한 전문대 부지가 존재합니다. 특히 아이돌 전문 육성 학교인 만큼 곳곳에 라이브와 이벤트를 위한 부지가 존재하는데 본교사 근처에 있는 안뜰 스테이지, 강 너머에 있는 야외 스테이지, 그리고 학원의 간판 스테이지이자 이벤트 회장인 강당이 있습니다. 강당의 경우 아이돌과를 설립하면서 새로 생긴 건물로 당시 150억 엔을 들여서 건축한 곳으로 이곳에서 성적이 우수한 아이돌과 학생들만이 학원 정기 공연을 진행하거나 혹은 학원의 대형 행사 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로 식당이나 매점, 그리고 아이돌과 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가 존재해 기숙사는 1인실과 다인실이 존재하며 내부에는 식당이나 목욕탕 같은 시설들이 존재합니다. 통상적인 교육과 함께 아이돌 육성, 프로서 제도를 통한 활동뿐 아니라 본 학원에서는 아이돌 학생들의 성과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존재합니다. 통상적으로 아이돌과의 학생 중에서 성적 우수자만이 서는 것이 가능한 하츠보시 학원 정기 공연이니 하지매 한 달간의 기간 동안 준비하여 그 사이에 중간 시험을 보고 마지막에 최종 시험을 봐서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학생만이 강당에서 정기 공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행사로는 하츠보시 아이돌 페스티벌 약칭 HIF로 하츠보시 학원 최고의 아이돌인 프리마스테라를 결정하는 학원 자체 행사입니다. 하지매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거쳐 선발된 아이돌과의 학생이 각자 강당에서 라이브를 선보이며 이 라이브를 통해 우승자를 가려내는 오디션 형태의 행사이자 대형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 심사는 솔로 부문과 유닛 부문으로 나눠져 있으며 솔로 부문에서 우승자를, 유닛 부문에서는 우승 유닛을 선정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투표를 통해 최우수 아이돌을 선정해 학원 최고 아이돌을 상징하는 프리마스테라의 지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활동뿐 아니라 학원 내 자체적인 행사나 정기시험을 통해 결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아이돌과 학생들의 학원 생활은 하루하루가 실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학원 창립 역사와 학원의 교육제도와 교육시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학원이 배경이긴 해도 일단 리얼 아이돌과 프로서를 육성하는 곳인 만큼 설정과 방침 부분은 세세하며 꽤 리얼하게 현실적인 부분도 존재하는 곳입니다. 본 영상은 어디까지나 학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주호 쿠니오는 어째서 학원을 아이돌 육성 전문 학원으로 방향을 틀었는지 같은 자세한 설정과 내부적인 이야기,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은 다루지 않았기에 추후 학원 마스의 설정과 스토리가 풀리면 학원 마스의 설정과 배경에 대해 다뤄보고 싶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